눈높이 수학 연산에서의 I30의 삼각비 공식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삼각비의 값,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 공식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그리고 오랫동안 암기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의 값은 점점 값이 증가하고 코사인의 값은 점점 감소하고 탄젠트의 값은 무한대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에 기본적으로 쉽고 빠르게 암기할 수 있는 팁으로는 사인 0도일 때는 2분의 루트 0, 30도, 2분의 루트 1, 45도, 2분의 루트 2, 60도, 2분의 루트 3, 90도, 2분의 루트 4, 이렇게. 그 다음 코사인일 때는 거꾸로 쓰면 되겠습니다. 2분의 루트 4,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1, 2분의 루트 0. 2분의 루트 0의 값은 즉 0이 되겠죠? 즉 0이 될 거예요. 2분의 루트 1이라는 것은 즉 2분의 1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분의 루트 4의 값은 즉 바깥으로 나오는 거니까 1이라고 쓸 수가 있겠지요. 그 다음 탄젠트 0도의 값은 0, 30도의 값은 루트 3분의 1, 45도의 값은 루트 3을 곱해주니까 1이 되겠죠. 다시 한번 루트 3을 곱해주니까 루트 3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한대, 이렇게. 이렇게 외우고 계시면 오랫동안 암기가 가능합니다. 루트 0부터 시작해서 쭉 루트 4까지 코사인일 때는 거꾸로 써주면 되겠죠. 탄젠트의 값은 루트 3을 각각 곱해주면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산책에서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높이 연산에서의 페이지 291페이지 문제를 한번 볼까요? 기본적인 도형에서는 먼저 도형은 언제나 항상 각은 대문자를 써줍니다. 즉 A, B, C. 저는 소문자를 써주는데 각의 대변에다가 써줍니다. C가 마주보는 변 소문자 C, A가 마주보는 변에는 소문자 A를 써주겠어요. 한 각이 90도니까 나머지 각은 합해서 90도가 되겠죠? A각과 C각을 합해주면 90도가 될 것입니다. 각 A와 각 C를 합해주면 90도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어요. 사인 A를 구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인 A를 저 30도라고 놓겠어요. 그 다음에 C각을 저 60도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A는 즉 사인 30도의 값을 구하는 것과 같겠죠? 사인 30도의 값이 무엇이더라? 얘는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코사인 C값을 구하겠습니다. 코사인 C값은 즉 코사인 60도 값하고 같겠죠? 코사인 60도의 값이 뭘까요? 외우셨죠? 2분의 1. 코사인 60도의 값은 2분의 1이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사인 30도의 값하고 코사인 60도의 값은 서로 같습니다. 즉 30도와 60도를 합해준 값은 즉 90도가 되었었죠? 90도. 그럼 여기서 우리는 공식 하나 탄생. 사인 90도에서 x를 빼준 값과 코사인 x의 값은 언제나 항상 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연산 교재에서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a를 구하세요 라고 했죠. 사인 a의 값은 즉 빗변분의 높이니까 즉 10분의 6이 되겠습니다. 그죠? 사인 a의 값은 즉 코사인 c값과 같으니까 코사인 c값은 즉 10분의 6이라고 쓰면 되겠죠. 코사인 c값, c값을 중심으로 해서 사인과 코사인의 값을 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인 a 값을 구하면 이 값은 즉 코사인 c 값과 같아지겠죠. 그 다음 사인 c 값을 구하고 싶어요. 사인 c 값을 구하려면 코사인 a 값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a 값은 뭐죠? 10분의 8, 즉
사인 C 값도 10분의 8이 되겠습니다. 탄젠트 A의 값은 뭐였더라? 8분의 6. 그러면 탄젠트 C 값은 역수를 써주면 되는 거니까 6분의 8이 되겠습니다. 굳이 C 값에 해당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값을 구하지 않고도 합해서 90도가 되는 원리를 이용해서 A 각을 중심으로 값을 구해주면 답은 정확하게 빨리 나올 수가 있답니다. 삼각함수는 실생활에서 지진파, 바이오리듬, 당구, 소리나 빛의 파동, 조석에 의한 바닷물의 높이를 예측할 때, 악기를 조율할 때, 다리를 건설할 때 등의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아주 중요한 단원입니다.